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여기 한 2시간가량 늦게 왔어요. 지금 평상시 7시 되면 여기 와서 아이를 챙겨주는데 오늘은 9시, 지금 9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기 아이들은 기다린다가 지쳐갖고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브라 지금 밥들을 챙겨주고 오늘은 왕대장 고양이도 왔어 이래. 여기 하염없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 밥을 챙겨줬고요. 들어오는 길에 다롱이 용감이도 밥을 챙겨줘서 잘 먹고 있어요. 아유, 배가 고픈가 막 다들 정신없이 먹어요. 어제 느닷없이 이야기 잘하고 하는 척 하면서 항상 내 앞에서는 그러면서 딱 사람을, 거기 사람들이 밥 챙겨주지 말라 한다는 등또 말을 제 마지막 영상 뒤편에 그런 말을 또그 언니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헛정말 번복한 거 해갖고 사랑골탕 먹이고 이제는 좀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가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그렇게 눈밖에 나는가. 그리고 여기 지대를 제가 오늘은 자세히 이래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여기 밖에 줄수 없는가 하면 사람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기 주고 있어요. 다롱이는 밥 먹고 여기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 밥 먹었어. 아이들이 오늘 2시간씩이나 기다렸습니다. 여기 길이잖아요. 저번에는 여기 길에도 줘봤어요. 저기 자기 말만 따나 사람이 앉는 뭐 벤치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길이면 저 밑에 언덕 밑에 벤치가 저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분, 내가 아직까지 아무도 여기 앉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고신 끝에 제가 여 위에 주 보니까 이래 사람이 지금 운동하잖아요. 옆에 길에 주면 후닥닥 도망가고 사람들도 피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할 만큼 해보고 제가 결정을 하고 여기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 준다고 동장님한테도 다 말을 했고요. 지금 이 지대를 잘 봐요. 요 길에서 주게 되면 엄청 사람들이 피해를 딱 보게 돼 있죠. 그리고 왜 사료 뜯어서 다못 주냐면 아이들이 싸우고 너무 싸우가 기가 물려갖고 뜯겨 나가고 아마 앞에 영상을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물려서 다 기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뜯겨져 나가고 같이 저기 예전에는 열몇 명씩 겹쳐서 제가 저기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영역 차지하려고 사료터 더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저기서 밥을 얻어먹지를 못해요. 그래, 예전에 다롱이, 재롱이, 아롱이가 배짝 말랐어요. 그래서 고신 끝에 제가 지금 용감이가 밥다 먹고 저기 있죠. 처음부터 내가 여기를 준 것도 아니고 여기 길가에 주 보니까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더라고요. 사람들도 아이들이 놀래가 확딱 가니까 저것도 깜짝 놀래고.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 본인들이 여기서 주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지금 엄청 밑에 언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내려가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밥을 주고 나면 청소를 여기는 항상 제가 먼저 이래 그거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청소를 엄청 깨끗이 하거든요. 어제도 그러니까 물 문제도 괜히 이것저것 말하면서 또 나중에는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 밥 주지 마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열이면 열다 그런다고 영상 그 자세히 들어보면
말이 다 나와요. 그거는 그 언니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면, 그래 말한 사람들 집쪽 오라 할 겁니다. 제가 요즘 성격이 나빠지가 조금만 이래 하면 이게 성격이 확 올라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엄청 침착하고 사람들하고 여기 잘 아예 안 어울렸어요. 안 어울렸고 침착하고 제가 엄청 이래 말 같은 걸 내가 그거를 하는데 엄청 성격이 제가 급하고 너무 건드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건드리면 자살한다는 그런 소리 뉴스 들었을 때 제가 요즘 그런 걸 정말 느끼거든요. 사람에 대한 한멸 때문에 아마 세상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떨 때 요즘은 밤에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사람들은 무작정 고양이만 막 생각하고 무시해라 하지만 막상 당하면 그 무시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이래 자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날만 한데 어제도 무턱대고 말 도중에 친한 척하고 말 잘하다가 무턱대고 그 말 또 대피해갖고 정상에 그거는 못 들었을 텐데 지나가는 아저씨를 잡고 저기 벤치 사람 앉는 자리에 밥을 주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막 그 아저씨하고 아저씨한테 아저씨를 붙잡고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못 들었을 겁니다. 멀리서 저랬으니까 저는 이제 다 들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언니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걸 어제 제가 느꼈거든요. 자기가 그래 해도 이거를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아저씨를 잡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영문도 모르는데 당연히 사람 앉는 벤치인데 주면 안 된다 하죠. 그죠? 사총치종을 이야기해갖고 이러면 아유 그 사람도 앉지도 않았는데 뭐 잠깐 앉아가 붙고 아이들이 있는 건데 뭐 그래 깨끗이 하시는데 그걸 왜 그래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싫으면 또 같이 뭐 입방아 찍을 수도 있어요. 같이 뭐 그런 건 상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어찌 사람들이 조금 배 조금 잊을만 하면 또 여기 사람들이 이래 하니까 너무 싫어요.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 아마 제 뒷 영상에 막 목소리가 엄청 제가 높았어요. 평상시 제가 말을 참 차분하게 하는데 너무 상대가 너무 진짜 그 맨날 또 제가 이해를 시켰거든요. 제가 항상 요 유튜브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아이들 밥 주다가 허리도 안 좋고 관절도 있어갖고 저기서는 또 이래 해갖고 주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쓰이고 다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좋고 고양이들도 불안감 안 느끼고 잠시만 10분, 20분만 이해를 하면 제가 언제 먹었나는 듯이 다 이렇게 지금도 깨끗하죠. 어저께 제가 청소를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안 하면 거기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안 하면 제가 뭐 그런 말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그 바람에 여기 어자도 제가 여기 어자뿐만 아니고 저쪽에도 어저께 제 영상을 찬찬히 보신 분들 알고 제가 청소를 얼마나 정말 여기 돈 받는 분들 10배를 더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 365일 제가 이 소리를 항상 하지만 자기들은 못 느끼겠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 하는데 자꾸 치받으니까 정말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갑질하고 이러면 세상 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싫어지고 사람한테 한멸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세상 사는 게 정말 싫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자살을 하겠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동장님한테도 그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내
이유 없이 내돈 들여갖고 자기들 다 편하게 고양이 울음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하는데 하면 정말 유서 써놓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내가 그 소리도 동상님한테도 저번 사건 문제로 했거든요. 했는데도 그것도 그런 말을 들어도 저한테 안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잡았어. 여름은 여름 다 밥 주는 거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 장난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제 앞 영상 말고 제일 마지막 영상에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 이래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안 돼요. 어제는 정말 너무 사람들한테 갑질당하고 압박받으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내가 봐도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요. 뭐 조금 뭐 사람이 이제 막 인사 부리고 하면 그런 식. 또 언제는 내한테 자기 고민을 다 이야기하고 그거 하면서 전이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잘한다 하고 뭐든지 격려해주고 이래 서로 이래. 나쁜 거는 보지 말고 좋은 것만 자꾸 이래 사람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100번을 1000번을 잘하고 그 아이들 밥 한번 딱 주는 것만 그렇게 눈에 그렇게 가시가 되는 거. 그것도 보통 제가 밥을 주면 어지러 놓거나 뒤처리를 안 하거나 그뭐 택도 아닌 자리에 밥을 주면 마땅히 그게 맞아요. 제가 더 경우 없는 짓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정말 제가 살면서 내가 이 고양이 밥 주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나름대로 제 관리를 너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트집 안 잡잖아요. 뭐 아이들 밥 먹고 뒤에 뭐 추석게 해놨니, 뭐 사로터를 어떻게 해놨니, 어떻게 하니. 그럼 오직 딱 저거. 지금 저기 안 주면 안될 상이라는 걸 수도 없이 제가 정말 뭐 누구 말 따라 목이 피 터지게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어제 또그 이야기 잘 하다가 친한 척 하면서 둘이서 하다가 뒷 영상에 보면 터무니없이 그 아이들 사람들 봐주지 말라 한다고. 아, 정말, 정말 싫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하느라. 아이들이 지금 오늘 제가 2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너무너무 싫고, 제 모습이 예전에는 내 나름대로 자존심 강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품위 유지해가면서, 여기 아이들 1년, 되기 전까지는, 제가 성격이 참 그래도 나름대로 이래 좀, 냉정하게 이래 하면서 이래 모든 걸 하는데 요즘은 제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제가 원래 남하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말을 하냐면 친하게 지내놔야 그래도 여기 저밥 주는데 자꾸 마마 전부 다 눈꼴스럽게 안 쳐다본다 싶어서 제가 여기 사람들하고도 은근히 인사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보면. 대단해갖고 자기들은 그런 앉지도 않는 벤치에 고양이 밥 주니까 찬스를 잡은 거예요. 딴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저한테 아무리 티를 잡을래도 티를 잡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걸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 또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것을 안 주면 안 되겠나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요 위에도 주고 치우거든요. 위에도 주고 치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릇을, 뭐, 몇 시간씩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딱 10분 제 영상 찍는 동안 거기 있다가 제가 깨끗이 치우거든요. 이거는 지금 수도 없이 말했어요. 말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를 막고 살고, 눈을, 감고 살고, 그러는가. 자기 할 말들은 또 잘해요. 하여간. 말은 잘하고, 행동은 안 하고, 인간,
우리 참 나는 요즘은 제가 조금 이 순수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질투심도 나는 이래 아, 나는 누가 아무리 잘 돼도 질투 느끼지도 않고 시기와 내가 누구를 막 심술 부리고 막 이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랑 제가 그래 저는 또 대기 남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었어. 집도 제가 그게 싫었어. 여기 위에 산 위에 얼추 여기가 보면 지역이 산이에요. 조금 순수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저한테 부딪힌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까미야 밥 먹어. 까미야 밥 먹어라 빨리. 정말 여기 아이들하고 1년만 안 됐으면 제가 이래 망가지면서까지 아이들 밥 주고 이래 하진 않을 건데 나름대로 엄청 내 나름대로 품위 유지하면서 개모 없는 짓 하는 게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남하고 되게 그거 한 말 뭐 썩도 안 해요. 남 말하는 것도 더 싫어하고요. 저하고 관련이 안 되고 하면 정말 간섭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하늘이가 어디 또 갔나 봐요. 기다리다가 먹어. 오늘은 정말 제가 아픕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파서 두 시간이나 여기 늦게 왔어요. 계속 수도 없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적만 하고 어제도 괜히 여기 일 잘하는 사람 뭐 이 낙엽도 바로바로 안 칠 때 자기가 관리소장도 아닌 그것도 내 기분 좋아라고 같이 맞춰서 이래 하면 언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앞에 제가 이야기 잘 그렇게 맞춰주고 했는데 딱 말 잘하다가 티 잡을 게 없으니까 고서 아들 밥 주는 걸 또 딱 말을 했고 그 언니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학연이 느낀 게 사람은 친하다고 했어. 절대로 친한 사람이 원래 제일 지척에 있는 사람이 사람 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순수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항상 그 언니가 안 좋은 평을 들어도 참 좋은 언니라고 끊임없이 저는 칭찬되는 말만 하지. 사람을 정말 이런 결정적인 뭔가 그거를 내가 잡지 않고는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느꼈어요. 딱 내한테 엄청 그거 한 척 하면서 딱 내 뒤에서 저런 말 하고 다니는 게 아마 그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몸도 좀 너무 지쳐요. 세상은 또 다 먹고 갔네요. 오늘은 그래서 두 시간 제가 보통 제가 이 시간 오기는 처음이거든요. 아니 뭔가 조금 정말 밥 문제만 아니면 조금 쉬고 싶더라고요. 또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일을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 정석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수년을 어디 한번 놀러도 안 가보고 있어. 요즘은 뭔가 훌쩍 생각 없이 어딘가 한번 훌쩍 갔다 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냥 조금만 제가 예민해진 것도 있어요. 연차 연차 그런 식으로 차라리 내한테 뭐 아무 말도 안 건네주고 이제는 사람들하고 이래 조금 이래 정말 이래 막 왜 그러니까 내가 이 고양이 밥 주는 분들이 병을 얻는가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자기 뭐 재진 것도 아닌데 계속 타겟으로 당하고 자기 경제적인 거 신경 쓰고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안 하면 되지. 다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그 안 하면 되지 쉽게 말하시는 분들 그걸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하듯이 본인들도 안 하면 되지 이런 말할 자격들도 없어요.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지. 원래 안 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캣맘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건 불쌍한 아이들 위해서 용기 내서 어쨌건 힘내시라고 이러하지 안 하면 되지 말을 쉽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가 한 번도 어떤 그거 일을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거 한 분들이 쉽게 말아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 없이 하는 말도 많이 해요. 말은 정말 정말 세 번 생각하고 뱉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 고양이 지금 밥 주는 데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하나 어긴 게 없어요. 여기는 누구 사유 땅도 아니거든요. 나라 땅이거든요. 사유 땅에 갔으면 저기 사유 벤치 갔으면 제가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벤치가 또 요 위에 올라가 있으면 또 제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엄연히 저 벤치가 밑에 꺼져갖고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고 여기서 제가 아이들 열 몇 명을 주니까 싸우고 못 먹는 애들은 못 먹고 눈치 보고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오랜 세월 이래 하다 보가 듣다 보가 여기도 주보고 저기도 주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딱 주보니까 사람도 제가 지금 이거 수십 번도 더 말합니다. 사람도 피해가 안 가고 고양이들도 안정성 있고 그런데 단지 10원에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터집을 잡힌 거죠. 이거 터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한테서 터집 잡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돈 드리고 청소 잘해. 365일 아이들 묵고 나면 뒤처리 잘해. 그리고 여기 아이들 중숭아 다 시켜. 그런데다가 불상 요 좀 그거 한 사람들 안 놓으면 그 청소까지 제가 쓰레기 줍고 다녀. 그러니까 단지 딱 요걸로만 막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수년을 해도 제가 티 잡을 게 없었거든요. 딱 그럼 제가 왜 저런 사람한테 당하고 여기를 주냐. 여기밖에 없어요. 저기도 주보고 저기도 주보고 다 주봤어요. 여기 주보니까 아이들이고 사람이고 막 서로 막 저래 운동을 하다가 후닥닥하니까 막 서로 딱딱 도망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딱 이 자리를 제가 이래 보다가 저번에는 또 내가 안 돼서 저쪽에 주봐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위치가 그렇거든요. 딱 길에다가 제일 난코스가 여기예요. 제가 왜 이 난코스에다가 밥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데 내려가려면 이래 가파르고 이래 내려가다가 제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바보라서 여기 주는 거 아닙니다. 동영상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봐요. 지금 그 언니가 동영상을 보면서도 그래요. 여기는 할머니들 잘못하면 이 줄에도 걸려 넘어가요. 이 넘어가다가. 그런데다가 너무 가파르니까 이
이런 식으로 손을 여기 잡는 것도 돼 있죠. 하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제가 동장님한테 말해서 다 여기 동의를 얻은 곳이거든요. 근데 수사기들 누가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본인 누가 그러는가 정말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잘못된 것 같으면 동장이나 동구청장한테까지 찾아갈 수가 없죠. 제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언니가 제 유튜브를 보거든요. 제 유튜브를 보고 이러면 막 이런 말은 안 듣고 오직 쟤를 그거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가 아니면 혼자 내가 자기가 잘났어 그런 건가 도무지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혼자 어제도 똑똑한 척하고 둘이 뭐 이래 하다가 느닷없이 그 말도 꺼냈잖아요. 밥 주지 말아야 한다고. 왜 다른 말에 그 말이 또 나왔는가. 나는 또 갑자기 들으니까 황당하니까 또 막 화가 나니까 목청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꾸 이 문제로 분여해나 다 이래 해가 끝내줘야 되는데 끄잡아내고 참 기가 찹니다. 그래. 저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가만히 보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과연 나를 지치게 만들어가 다들 얻는 게 뭔지 저런 사람들이 고양이가 저번에 죽고 이래도 눈도 깜짝 안 하니까 자기 생명만 소중하지 그들 눈에는 생명이 하찮은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이 길고양이들 생명은 하찮은 파리 목숨. 차라리 죽어주는 게 더 그들한테는 더 낫는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불쌍해요. 요즘 제가 말할 힘도 없습니다. 제가 또 무슨 말을 제가 이렇게라도 늑두리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제 자신이 저를 유튜브를 봐요. 그 사람들 아 지쳐가는구나 하겠지만은 그러다가 다시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요? 함은 지치면 더 강해지는 게 있어요. 지금은 지치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더 강해져요. 어제 복도 갔거든요. 어제 나름대로 엄청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겠죠. 계속 한 사람이 수십 명이 치면 물론 한 사람이 지쳐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애당초 안 했을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거는 저런 인간들 보기 싫어서 포기하고 싶지. 여기 아이들 밥 먹이는데 힘들어서 그런 게 보다도 그런 사람들 같이 이래 대항하는 게 싫거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말을 합니다. 대항하는 게 싫어서 보는 게 얼굴 마주치는 게 저도 너무 싫어요. 싫어서 때로는 다들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저 혼자거든요. 누가 그래 말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과 유치님들 힘주시는 응원과 댓글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아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